굉장히 재밌죠. 혜정 소리가 원래 약간 땅땅이라고 하는 아칭도 있는데요. 네, 아주 재밌는 소리를 갖고 있는 혜정 소리입니다. 네, 네, 이쪽으로 쓸게요. 네. 마이크가 1열도 3개가 있으니까 자꾸 허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연주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의 막내 연주자고요. 네, 지금 백음, 소금,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 다루고 있는 저희 팀의 막내 자연입니다. 네. 네. 자연이 악기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관악기 다루고 있는데요. 관악기, 우리나라 관악기 대표적인 관악기 백음이라는 악기입니다. 큰 대자에 대나무 금자를 써서 큰 대나무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좀 남성들이 좋아하는 좀 중후한 소리를 많이 갖고 있고 사람의 목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악기입니다. 포장음악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럼 여러분 박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주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다음 연...